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30일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인데요. 자, 큰 이슈들이 좀 있었죠. 유럽에서 이탈리아 유로존 탈퇴 가능성 높아졌다, 이런 문제가 대두됐고요. 미국에서는 중국과의 또 무역 갈등이 재점화됐습니다. 중국 IT 관련 제품에 25% 관세 매기겠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한 반발을 또 표명하고 있는데요. 자, 그에 대한 직격탄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1.96% 하락,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 0.48%로 그래도 양호한 흐름인데요. 자, 저번주에 닥터K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대한 비유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 말이 뭐 씨가 됐는지, 이틀 전만 해도 코스피 시장 모양이 좀 괜찮아 보였었는데 갑자기 핵폭탄을 하나 두드려 맞았고, 그에 비해서는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로 마감한 것이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형들 한번 챙겨보자면요, 코스피 시장 외국인 마이너스 6640억 매도, 기관 4306억 매도. 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플러스 344억 매수한 그런 상황이고요, 기관은 617억 매도한 상황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자 선물이 문제였습니다. 선물이 외국인 마이너스 15885계약 매도, 콜옵션 매도 112억, 풋옵션 145억, 거의 최대 규모로 풋옵션 매수하고 콜옵션을 매도했거든요. 자, 차근차근 하나씩 챙겨보자면요, 자, 거래소에서 기관 외국인 어떻습니까? 3일 동안에 뭐 쌍끌이로 매도 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거의 1조 규모의 매도세, 자, 기관은 거의 7천억 규모의 매도세. 자, 그것을 중요한 것은 기관 외국인이 던지는 것을 개인이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먼저 코스피 시장 여기서 보시면 240일의 지지를 그래도 그나마 헤우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한 모양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런 수렴형 스타일이었죠.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단기 수렴은 돌파했고, 상단 여기 부위의 박스권 상단 지점이었는데, 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이제 2500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장밋빛 그래도 신호가 보였었는데, 기관 외국인이 그래도, 자, 저번주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말 즈음에 보면 2700억 그리고 300억, 3300억 정도 규모로, 특히 25일날, 그러니까 금요일날은, 자, 쌍끌이 매수도 들어왔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상승으로 이제 좀 전환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추세가 확 깨지는 대규모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 모양 상당히 훼손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240일이 깨진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고요. 자, 이제 이렇게 저항권들 제가 표현해놨죠. 지지권들요. 자, 2400 지지 못하면 밑으로 2370 그리고 2340까지도 밀릴 수 있다. 자, 이것이 쉽게 진정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왜냐하면 여기 우리나라는 최근에 연초부터 240일은 이탈하더라도 금방금방 재빠른 회복을 하면서 200, 최근에는 241은 잘 깨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나 오늘 큰 음봉으로 깨버렸기 때문에, 자, 올라가도 이제 뭐로 바뀐다고요? 240일의 지지를 받던 것이 이제 뭐로 바뀐다고요? 예, 지지에서 저항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이평선들이 다 밀집이 되어 있거든요. 올라가도 강한 저항을 이제 받을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 코스피 시장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 들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최근에 하루 빼고 3거래일 동안, 예전 3거래일 동안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서, 자, 코스닥 시장이 그래도 좀 더 나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전일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가 나왔으나 오늘 또 재빠르게 외국인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기관은 매도세 좀 있습니다만,
자, 지수를 견인하는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 월등하게 나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 저항권역인 20일과 60일 라인을 강하게 그래도 좀 돌파하려는 시도가 자꾸 나오고 있으니, 자, 여기만 잘 지지한다면 865 라인과 850 라인만 잘 지지한다면 상단 돌파 시도도 나올 수 있는 모양이다. 코스닥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미국 선물 시장 체크해 보자면요. 자, 미국 선물 시장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나죠. 자주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다우 선물은 보시면 하락폭에, 물론 전고점 라인은 돌파하는 반등 시도가 나왔습니다만, 크게 반등 시도 나오지 못했고요. 자, 밑으로 확 쳐져버린 반면에 나스닥 선물은 강하게 전고점을 더 뛰어넘고 전고점 부위에 이제 지지를 받아가는 모습들, 특히 20일의 이평선에 지지를 받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미국도 다우존스보다는 나스닥이 월등히 주가 흐름이 낮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다만 나스닥은 선물 기준으로 7,000포인트가 단기간 저항대로 예상이 되고, 다우 선물은 깨면 안 되는 21선을 좀 깼기 때문에 24,500 여기 라인, 그리고 5일선 내려오기 때문에 21과 5일선의 그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다시 돌파해내느냐가 향후 주가 흐름에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전일 음봉이 너무 컸습니다. 그죠? 자, 나스닥은 그래도 땡기기라도 했는데 거의 뭐 소폭 땡기긴 했습니다만 큰 음봉으로 어저께 다우존스 선물 밀렸기 때문에, 자, 현재 플러스 0.40% 상승 중, 다우 선물, 나스닥 선물 플러스 0.28% 상승 중입니다만, 아직까지, 미국의 형님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장 시작해봐야, 알수 있다. 변동성 크게 확대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개별 종목군들 한번 체크해보면, 현재 개별 종목 체크하기 전에 아까 시장 잠깐 한번더 말씀드리죠. 그래서 코스닥은 비교적 매수세가 잡혀 있으니까 다행인데, 자, 선물을 보시게 되면, 자, 대규모 매도세 이틀 동안에 지금 2만 4천 계약 정도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마우스를 표하고 있죠. 만 계약 정도로 저번 주에 환매수 들어와서 다행이다, 좋은 징조다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7,400 계약으로 매도. 자, 좀 아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후로 이틀 동안 또한 4,000 계약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은 좋았으나 어저께와 오늘 대규모 또 선물 매도세 때문에 주가는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콜옵션도 환매수 조금 해주던 콜옵션 매도세 대폭 늘었습니다. 자, 콜 옵션은 상승을, 콜 옵션 매수는 상승을 바탕으로 하는데, 콜 옵션 매도는 무슨 상황인가 하면요, 오르지 않으면 수익 나는 겁니다. 프리미엄 먼저 받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한 부분도 신규 매도세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자, 전전일 하고 이렇게 조금 매수세, 로 잡아뒀던 거, 청산한 물량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판단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승보다는 하락 방향으로 베팅하고 있다.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거든요. 풋옵션 이틀 동안 지금 거의 180억 가까이 매수했습니다. 자, 이것은 신규 매수 물량 늘어나간다고 할수 있겠거든요. 자, 풋옵션은 상승,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하는데 매수세가 베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외국인이 하락에 베팅 걸었고 콜옵션도 매도에 베팅 걸었기 때문에 선물옵션 합성 포지션은 하락 방향으로 좀더 강하게 이제 틀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누적 손익 차트 보시면요, 자, 외국인이 상방은 약하게 그리고 하방은 강하게 지금 잡아나가고 있는 모습. 금융투자도 상방은 약하게, 자, 개인도 상방을 약하게 보고 있는 그런 포지션인데, 자, 외국인이 일단 하방 포지션 더 강하게 구축하고 있는 모습 포착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전일 마이너스 1.58% 하락했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5% 하락. 그리고 독일도 마이너스 1.53%, 오늘 상해조합 마이너스 2.53% 하락. 그리고 니케이 마이너스 1.52%. 자, 전일 미국과 유럽의 폭락에 아시아권도 크게 흔들린 모습입니다. 자, 큰 전광판 보시면요. 그동안 좀잘 올라가던 삼성전자 다시 49,000원대로 밀려버렸고요. 자, 조선주도 하락이고요. 건설주가 그나마 강세고요. 약하게 밀렸으니까요. 자, 철강도 좀 약세, 자동차 약세, 자, 증권주도 약세. 어느 하나 강한 섹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강세를 이루고 있죠. 요즘 장이 참 어려운 장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꼭대기에서 절대 따라잡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닥터K가 저번 주에 방송하면서 추가로 코스닥 종목들 뽑아놓은 거 있었는데 빠진 거 없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또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날랐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자, SK, 머트리얼. 뭐좀 나르다 그냥 지지부진하긴 합니다만 양호하고요. SFA. 자, 지지부진한 모습에서 다시 또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자, 지지부진합니다. 크게 빠지지도 않았고 크게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자, LNF 나르고 있습니다. 자, 리노공업. 자, 이것도 뭐 괜찮은 모습으로 전환하고 있죠. 내일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가했던 종목들 뭐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스닥 종목들. 자, 삼성전자는 49,000원에서 5만원 사서 자, 51,500원 인근에서 매도하자. 그 전략대로 했으면 충분히 수익 났을 테고요. 자, 적어도 홀딩하셨던 부분들 15,600원 깨는 20일 깨는 모습 나왔으면 반드시 차익 실현했었어야 됩니다. 길게 들고 가는 장 아니라 그랬습니다. 2, 3일 끌고 가는 장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49,000 라인까지 왔는데, 야, 이것은 쉽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장이 안 좋으면 삼성전자 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단기 박스권 저점이긴 하나, 접근 크게 하자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자, 기관, 이특제, 대규모 매도세 나오고, 자, 외국인도 매도세 어저께 전일 나왔고, 오늘도, 아마 매도세 좀 잡힐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분석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하이닉스 여전히 고점대에서 뭐 유효하게 상승세 잘 지켜나가면서 횡보권으로 지금 조정받고 있네요. 그러나 이것도 차익 실현에 집중하셔야지. 만약에 차익 실현 안 하셨던 부분들 계시면 엉벙 때려지면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닥터K가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단기 박스권 안에서 충분히 사고 팔고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자, 87,000건대에서 사셨던 분한테, 자, 86,000 정도에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괜찮습니다. 기관 외국인들 쌍끌이 합니다. 한 이후에 10% 날아갔거든요. 자, 아직까지 안 죽고 있습니다. IT 강세라 그랬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그렇게 빠지는데 플러스 2.6% 상승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닥터K 괜찮다 그랬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자, LG 생활 건강도 괜찮다 그랬는데, 뭐, 양호하네요, 그죠? 시장 많이 빠졌는데, 괜히 뭐, 제가 말씀드린 거 올랐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체크하다 보니 눈에 띄어서 드린 말씀이지, 오해 없으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좀 오늘, 마음이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마음 좀다 접으시고요. 자, 강조 하나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고점에서 따라가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죠. 닥터K는 이 종목 따라가지 말자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자, 날랐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따라가지 말자 했으면, 진입을 안 해서 수익은 못 났겠습니다만, 손실 본건 없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전일이 십몇 퍼센트 빠진 걸 제가 확인했는데, 전일 한16% 하락했거든요. 아니군요. 저점 기준으로 22% 하락하고 종가가 15%로 빠졌고요. 마감했고요. 오늘
14% 상승해가 끝냈습니다. 자, 이렇게 흔들어 제끼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만약에 전일 따라갔다가 밑으로 24% 빠지는 거 보고 손절하고 오늘 눈 떠보니까 다시 14% 날라가서 사람 환장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 여러분들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랫동안 트레이딩하면 아마 그런 경험도 한번 겪으실 텐데요. 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 큰 수익보다 큰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정적인 트레이딩 하자. 그렇게 하려면 고점에서는 따라가는 걸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눌림목 주고 상승하는 상승 초입에만 따라가도 크게 낭패 볼일 없다. 그리고 여기가 추세가 깨지는 모습 나오면 손절하면 될 테고요.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하는 종목들 잘 유심히 관심 종목군들 중에서 체크해 나가시다가 타이밍 노는 종목 한 서너 종목만 가지고 계속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훨씬 수월할 테고 관리도 잘될 겁니다. 10종목씩 이렇게 갖고 있으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비교적 관리하기 좋겠지만, 왜냐하면 그나마 폭락이 잘안 나오고 하니까 종목도 괜찮겠습니다만, 시장이 막 흔들리고 할 때는 하나 두 개도 컨트롤하기 힘든데 10개까지 있으면 컨트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은 한 서너 종목 정도로 압축해서 그것도 한 종목 한 업종군에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좀 분산 투자하는 그런 전략들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이 썩 좋지가 않으니까요. 비중은 좀 축소해 나가면서 추세 다시 좀 좋아질 때까지, 그리고 기관 외국인 매수세 잡힐 때까지는 소극적으로 대처하자.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이 훨씬 모양이 좋아졌다. 단기적으로는 이평선들 다 돌파해내는 그런 모양이니까, 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모양이 좋아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여러분들, 시장 상황들 많이 변동성 있는 구간인데, 매매 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전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